오케이. 1라운드 파이트! 시작됐습니다. 킥으로 한 번 더 넣었던 네. 박지혜 달려들고 있는 이대미 선수입니다. 바로 클린치. 자, 다리를 잡고 있는 이리 네. 강하게 클린치로 달려드는데요. 자, 낮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박지혜 선수입니다. 네. 자, 때려주기보다 일단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네. 손을 잠그게 놔두면 안 되고요. 네. 넘어뜨리는 박지혜 커버 돌라스. 좋습니다. 大家好，老师从业中医男科 30余年。 帮助了数千名海内外华人朋友通过中药调理重回男性雄风。如果你也存在房事时间短、勃起无力、硬度差、中途疲软、肾虚、前列腺炎等问题，现在就加中医老师微信 574-993-200， 纯中药，一人一方，治根治本，帮助你持续坚挺20至40分钟，补肾壮阳，延时助勃，彻底告别快男软男。记住微信 574-993-200. 박지혜 선수입니다. 저렇게 배를 대고 깔아놓게 하면 상대 이리민 선수가 힘이 되게 많이 빠질 텐데요. 좋습니다. 아, 완전히 깔아놨습니다. 네. 움직이는 이리민. 하지만 박지혜 선수 우세 계속됩니다. 계속적으로 펀치 공격을 날리고 네. 있는 박지혜 선수인데요. 아, 그냥 일어나 버리려고 일어났는데요. 예. 하지만 아, 숨 깔고. 좋습니다. 네, 유지 좋습니다. 백마운트를 놓치지 않고 있는 박지혜. 네. 자, 뒤쪽에서. 빠져나왔는데요. 아, 위로 올라갑니다. 박지혜 선수가 위로 가야 될 텐데요. 네. 네. 아, 오른팔이. 자세가 뒤바뀌는데요. 네. 겨드랑이 팍 일어나려는 박지혜. 오히려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박지혜. 네. 좋습니다. 일어납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백으로 갑니다, 박지혜. 종료 3분 전. 2분이 지난 1라운드 경기입니다. 깜짝할 사이에 2분이 예. 지났어요. 자, 그라운드 쪽에서 양 선수가 경기 네. 초반부터. 아, 다리 잘 감았습니다. 좋습니다. 박지혜 선수가 리드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안정적인 컨트롤 좋습니다. 네. 엉덩이 중심이 뒤쪽에 있죠. 좋습니다. 예. 저렇게 되면 털어낼 수가 없거든요. 팔을 잡고 있는 네. 이레미우. 훅 한쪽은 빠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훅이 빠져있는 쪽으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이쪽으로 네. 엉덩이 쪽을 가격하고 있는 박지혜 선수입니다. 네. 자, 팔을 잡고 일단 디펜스에 치중하고 있는 이레미우. 네. 안되면 왼발 왼발 아직 꼬리표 쪽인데요. 네. 팔을 그러면서도 빼려고 네. 노력하는데 꽉 잡고 놔주질 않네요. 자, 다운 단독으로 일어나기 직전에 이레미우 다시 싸잡았습니다. 자, 다리를 잘 감아놨고요. 박지혜 네네. 선수가 옆쪽을 강하게 지금 락을 해놔서 자, 니 공격을 계속 이제 퍼붓고 있는 박지혜 선수인데요. 네. 자, 뒤쪽에서 여전히 놓지 않고 있는 박지혜. 뒤쪽에 다시. 네. 자, 선점 해야죠. 네, 사이드 쪽. 자, 자꾸 돌리려고 네. 하는 이레미우. 자, 계속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는 박지혜 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을 그냥 감고 있는 것 뿐인데요. 1분, 네. 1분 남았습니다. 1라운드. 네. 그냥 목을 감는 것만으로는 저기서 나가기 좀 힘들 텐데요. 네네. 목이 감겨져 있는 박지혜 선수인데. 네. 큰 의미가 없어요. 네네. 네. 박지혜 선수가 저기서 다른 기술로도 갈 수 있는데요. 급하게 하지 않고 박지혜 선수 침착하게 눌러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이스, 왼손으로 베이스. 몸이 돌아가지만 않으면 되는데. 네. 자, 일본의 코너측에서는 충격은 별로 없을 거니까 괜찮다고 네네. 얘기를 하는데 저거 충격이 생각보다 쌓입니다. 네. 30초 정도 남았던 1라운드인데요. 네. 자, 크루시픽스 잡을 수 있습니다. 크루시픽스. 크루시픽스 다리로 감아. 자, 하지만.
그러니까 킥도 좀 잘 쓰고. 네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그랬었죠. 많이 예, 예. 했는데요. 오히려 초반에 킥과 펀치를 쓰더니 테이크다운 전략을 갖고 왔는데 박지혜 선수가 중심을 잘 잡으면서 결국은 마운트 포지션 잡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뭐 백과 사이드를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예, 예. 완벽하게 그라운드에서 압도를 했습니다. 전갈처럼 저 니 공격을 지금 네. 네. 엉덩이 쪽에 가격을 했던 박지혜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가 이렇게 끝이 났지만 네. 분명히 박지혜 선수에게도 좀 체력 소진이 있었던 세가라.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 2라운드를 어떻게 양 선수가 끌고 갈지. 자, 1회 미우. 자, 1회 선수가 또다시 태클을 시도를 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네. 뭐 원래 본인의 스타일대로 타격을 시도할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2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라이트! 난타전. 바로 클린치. 밀어붙입니다. 자, 방향이 바뀌었어요. 1회 선수가 네. 싸잡았고요. 박지혜 좋습니다. 좋죠. 교드라인을 통해서 네. 허리를 잡고 있는 박지혜. 테이크다운. 다시 펀칭. 네. 아, 여전히 또 이리에 미유 선수는 목을 싸잡고 있죠. 그렇죠. 예. 자, 공간이 잘 나진 않고 있는 박지혜 선수인데 손으로도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이리에 미유 선수입니다. 네. 사실 이리에 선수가 지금 그 수비에만 치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1라운드 후반과 뭐 똑같은 상황인데요. 자, 백마운트. 방향이 조금 안 좋은데 마운트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마운트로 좋습니다. 네. 자, 계속 약하지만 많은 펀치를 맞고 있는 이리에 선수. 머리를 세우면 더 네. 세게 칠 수 있습니다. 박지혜 선수. 마운트 올라오기 직전. 좋습니다. 좋아요. 마운트에서 깔아주고 준비하고 있는 이리에 선수인데. 네. 자, 펀치 좋아요. 네. 두 차례 의미가 있는 펀치가 그렇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다시 백 마운트로. 네. 아, 좋습니다. 네. 힘이 많이 빠진 이리에 미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아, 계속 나오는데요, 펀치가. 네. 컨트롤 해주고, 좋습니다. 자, 두 손을 잡고 있는 이리에 선수인데. 자, 일단 손을 컨트롤 하면서 소나기를 좀 피해가려는 이리에 미유. 3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2라운드. 자, 옆쪽을 잡고 예. 떠나려고 합니다만 다시 뒤집힐 수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진 백만 두인데 네. 빠져나가는군요. 예. 다시 밀어버립니다. 잘 눌렀습니다. 네. 사이드 포지션에서 가드 패스 네. 다시 한번 성공. 다시 올라가려 하는 박지혜 선수인데요. 네. 올라왔습니다. 네. 자, 2분 15초 남은 2라운드인데요. 네.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라운드에서. 그라운드에서 완전 압도하죠. 자, 네. 파운딩! 이제 이리에 선수도 수비하기 네. 좀 지쳐있죠? 가드를 뚫어내야 됩니다. 네. 계속 잡으라는 일본 쪽에 이 지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완전 마운트 올라왔기 때문에. 자, 파운딩!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브릿지를 해봅니다만 잘 통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계속 움직입니다. 이리에 네. 선수도. 자, 잡고 때리는 거 좋습니다. 이번에 백에서. 자, 레프리 스탑. 네. 결국에 수많은 펀치를 맞았던 이리에 네. 선수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박지혜 선수. 자신 데뷔 경기. 네. 자, 이렇게 좋을까요? 예. 데뷔 경기. 네. 자, 줄곧. 턱걸이에서. 예, 택다운 모습이었죠? 네.
넘어뜨렸고 뭐 그라운드에서 진짜 압도했습니다. 예. 2라운드. 정말 수도 없이 맞았어요. 파운팅에 의한 레프리 스탑으로 레드코너 팀포마 박지혜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네, 박지혜 선수가